갑시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역전재판 2. 네. 나로우도 셀렉션이고요. 처음부터 해가지고 역전재판 2 첫 번째 에피소드랑 두 번째 에피소드를 아마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진 역전. 젠장!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동작 그만! 에, 더 이상 도망쳐도 무다 됐어요.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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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다!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요? 당신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찮은 변호사일 뿐인데요? 기각합니다. 당신을 변호사라고 인정 못합니다. 파샥! 죽어버렸네. 끔찍한 꿈이었다. 혹시 벨소리 탓인가? 개정 전에 납자는 자는 게 아니었어. 어라? 끊겨버린 건가? 하하, 야래, 야래. 이제야 찾았구만. 나로도와 살해당했어요, 어떻게. 날 너무 연망하지 말아줄게. 변호사 선생. 같은 날 몇 분 후 집안 재판소 피고인 제1 대기실. 머리가 지끈거려. 게다가 왠지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한. 좋은 아침입니다. 으악! 아, 예, 좋은 아침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기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은 아침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힘내세요, 아자. 미안하지만 좀 조용히 해줄래? 왠지 머리가 아프거든. 네, 잘 알았습니다. 저기, 근데 무슨 일로? 예? 무슨 일이라니요? 아, 아니, 아니, 너 여경이지? 내가 혹시 나쁜 짓이라도 했나 싶어서. 뭐,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세를 지게 된 거 오히려 저입니다. 뭐? 오늘 스즈키 맞고, 나로우도 씨께 이 한 목숨 바칠 겁니다. 뭐, 목숨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기필코 문제로 만들어 주신다고. 뭐, 무죄로? 수많은 변호사에게 외면 받고 틀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한, 한마디, 그 유명한, 나로우도 리치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눈물도 짰고요. 스즈키 평생 못 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사실은 스즈키 법정 매니아입니다. 특히 나로우도 씨의 왕팬입니다. 이 비번에 뜨면 방청하러 자주. 왜 그러십니까? 아까부터 제 얼굴만 떨어져라 보시고. 스즈키 쪽은 부끄럽습니다. 아, 미안. 이걸 물어봤다간 예사로 끝날 것 같진 않다만. 저기 물어보기 뭐하지만, 누구였더라, 너? 네? 나로우도 씨 너무하십니다. 뭐 피고석에 서 있는 소녀에게 그런 농담을 하시다니. 잔인합니다. 아, 아니, 그게 변호사가 할 말입니까? 스즈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잘못 봤어, 변호사라니. 왜냐면 난 뭔데요? 난 누구지? 하나도 생각 안 나. 곧 개정 시간입니다. 피고와 변호인 법정에 입정하십시오. 바로 이제 시간이 봐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이거 기억상실인 것 같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자. 우선 아마 나는 변호사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아이를 무죄로 만든다는 그런 무책임한 약속을 한 것 같아. 무책임한 약속이야? 야, 돈 받고 하는 거잖아. 누군가 가르쳐줘. 이게 도대체 무슨 농담 같은 상황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농담도 아니었다. 지방재판소 아우치 검사 또 나왔다. 여러분, 지금부터 스즈키 마코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검찰 측 준비되어 완료되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변호인? 네, 저 혹시 저 말입니까? 달리 변호인이 있습니까? 없단 말인가, 역시? 그래서 어떻습니까? 준비는 되었습니까? 네! 준비 완료되었지요? 네! 아니, 잠깐, 그 애는 내게 목숨을 맡긴다고 말했었지. 무책임한 말을 할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만, 실은 저 기억이 말이죠. 변호인의 개인 사정은 됐습니다. 피고가 여경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잊었다고는 못하시겠죠? 잊었다고 하게 해줘요. 그럼 아우치 검사 사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연인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더구나 그 연인은 공교롭게도 피고와 같은 경찰관이었지요. 경찰에 당신 그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나지 마치오 씨랑은 연인 같은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어찌됐건 검찰 측은 피고의 범행을 완벽하게 입증할 것입니다. 아, 맛깔이 맛있다. 그럼 어서 첫 증인을 불러보도록 합시다. 이사시분이 됐숭, 나로더쿤. 얼마만큼 성장했나 제가 지켜봐드리지요. 안수 배운다는 생각으로 덤벼보십시오. 헐, 당신은 또 누구냐고. 그래, 이터너크 길이 형사를 입장시켜주십시오. 자, 부탁드립니다, 나로우씨. 다른 방법이 없겠군, 각오한 수밖에. 머머리는 아니죠. 네, 탈모일 뿐이지. 증인 이름과 직업은? 저는 이토너크 길이 KSK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살인사건 수사 담당 변호사입니다. 기운 없어 보이는군요, 증인. 그게 피고인 마코 순경은 제 부하였기 때문이지. 부하였어? 저 형사에? 네, 연수 시절에 곧잘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솔직히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존경하는 형사님이십니다. 하긴 말투에서 교육의 성과가 보이는군. 그럼 형사! 우선 가볍게 사건의 설명부터 부탁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사건은 저희 경찰서 근처의 원파크 공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파출소의 경찰관 마치오 마무루. 추측컨대 위쪽 벤치 부근에서 밀려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야, 어때? 공원을 저렇게 지어놨어? 어? 무섭게 시리? 떨어져서 저렇게 죽는 사람이 나오잖아. 목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자세한 사항은 어제 여러분께 제출한 보고서에. 아, 그랬었지요. 이 부검 기록 말이군요. 받은 기억이 없는데 말이지. 이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 추정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군요. 피해자의 손목 시계가 추락한 순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와도 일치해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재판장님, 오늘은 이 현장 사진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리하지요. 자, 현장 사진 1의 데이터를 국정기록에 추가했다. 그리고 어제 예비신문 때 상당히 중요한 증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나요? 장난하십니까? 그 중요한 거 잊어버려요. 근데 왜 하필 데스웅이지? 네? 그러니까요. 그랬었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루 아저씨? 그게 긴장한 탓인지 깜빡 잊어버렸네. 네? 그런 아마추어나는 변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스즈키가 파일 좀 걷어 올려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법정 기록을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법정 기록? 그렇습니다. 증거품과 관계자의 데이터가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탭을 누르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탭이라, 박식하구나 너. 이 레벨도 여경입니다. 게다가 법정 매니아입니다. 변호인, 아, 네. 재판 중입니다. 잠깐 잡담은 삼가하시길. 죄송합니다. 하여간 법정 기록은 체크해두는 것이 좋겠군. 자. 안경 말하는 건가, 안경? 탭을 누른다였지? 확인차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피해자의 시신 밑에서 발견된 증거란 무엇이지요? 그야 물론 부서진 안경이죠? 그렇습니다. 떠밀리는 순간 피해자는 범인의 안경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움츠러진 채로 추락한 겁니다. 뭐지요? 그 차가운 시선은? 네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안경은? 이건 예비 안경입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안경은 제 것이 아닙니다. 어? 네 것이 아니야? 제 것은 사건이 일어난 날 우연하게도 발로 밟아버려서. 우연치곤. 재판장님! 증거는 안경뿐만이 아닙니다. 오? 또 있다고요?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증거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지신 밑에서 발견된 안경보다 더욱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데이트종 벤치 부근에서 떠밀려 추락했습니다. 그때 범인의 이름을 지면에 써서 남겼습니다. 수주키? 영라오씨 피고의 이름이 수주키라 적혀있습니다. 이 증거 안경을 근거로 그녀의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게 그 사진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수주키라고 적혀있군요. 이 사진을 증거로서 제출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수리합니다. 네, 한자가 아니라 영어네. 그니까요. 안경만으로도 충분히 수상하구만. 이름까지 적어놓고 죽었다잖아, 피해자가. 그러니까 저 안경은 재물건이 아니라고요. 그럼 스즈키는 뭐야? 함정인데 이건 PC 음모인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신문? 드디어 실전입니다. 스즈키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고 보고 무엇을 하면 되는 건데? 네? 나로드씨 낫지 않습니다. 평소에 나로드씨라면 지금쯤 벌써 사정없이 증인을 쪼고 있을 겁니다. 쪼고 있다니 무슨 수로? 할 수 없습니다. 나로드씨 위기. 한 번 더 스즈키가 팔 좀 걷어 올려보겠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은 모두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 하지만 저 형사 양반, 네 상사잖아. 본인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 저 형사 덜렁거릴 것 같아. 거짓말이든 착각이든 우리 입장에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신문 등 증언의 거짓을 밝혀내는 겁니다. 변호인, 어서 신문을 부탁합니다. 아, 예. 시작부터 위기로군. 어쨌든 키워드로군. 자, 봅시다. 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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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의 이름을 써서 남겼다고? 이름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쇼크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와커라고 쓰여져 있단 말입니까? 용락옥씨 피고의 이름이 스즈키라고 적혀있을게요. 틀림없습니까? 유감스럽지만 틀림없습니다. 이거 사진입니다. 누가 봐도 스즈키입니다. 확실하군. 저 잠깐만요 나루도씨. 응이 아닙니다. 확실히 저거 이름은 비슷하지만 듣고 보니 어쩐지 이상하기도 한데 그게 모순입니다. 자 증거 제시입니다. 모순이라 일단은 법정 기록을 확인해볼까? 자 인물 파일에서 여기 스즈키 맞고 보면은 J가 아니고 지금 Z죠 Z. 네 Z예요 Z. 제시한다. 이게 아니! 일본어판은 영어로 안 바뀌어 있겠죠? 아마도 일본어로 그대로 적혀 있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수즈키는 스즈키인데. 네, 그니까요. 수즈키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뭐지? 이 느낌. 나도 모르게 외치고 있었어. 이기아리! 라고. 그것도 있느니까 큰 소리로 손가락까지 지켜 세우고. 느껴진다. 온몸에 힘이 솟아오르는 감각. 증인! 뭡니까?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보십시오.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님이라도 좋습니다. 피고의 이름을. 대체 뭡니까? 그 묘한 박력은 피고의 이름 말이죠. 솔직히 맞고 없지 않습니까? 발음 말고 영문으로 부탁합니다. 영문명? 그걸 물론 스즈키 마코. 아! 이제야 눈치를 채셨나 보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설명하죠. 피해자가 남긴 이름은 영문으로 스즈키라고 적혀있죠. 하지만 피고인의 영문명은 스즈키입니다. 파일 덮어씌운 거냐고요? 뭐 음성이 음성? 음성은 파일 덮어씌웠죠. 음성 일본어판으로 바꿨어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연히 피해자가 이름을 제대로 몰라서. 검사는 아까 이렇게 말했죠. 피고는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 애인 이름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고! 분명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아우치 검사. 애당초 피고와 피해자 마치오 마모루는 정말로 연인관계였습니까? 그럴 겁니다.
경찰서 내부에서도 유명한 커플이었다고들. 그럼 이토노키기 형사 증언해 주십시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스즈키는 근데 딱히 연인 관계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방금 시작했어요, 방금. 네, 방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피소드 두 번째 증언이에요. 딱 이제 시작한 지 한 15분 됐나? 결혼 이야기도 간간히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은 피해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코양 마코 순경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은 두 달이나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해줬으니 잘 알고 있습니다. 어허, 두 분 사이가 좋았군요. 그래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과연 그럼 변호인 신문을 야, 동기는 안 밝혀진 거잖아. 그러면은 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재판에다 넘겨버려도 되는 거야? 어째서 그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올해 3월에 경찰서 내 연수 여행에 있었습니다. 신참 마코와 마치오 순경은 거기서 얽히게 된 겁니다. 얽히다라. 원래는 저도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여행비를 못 내서 갈 수 없었습니다. 가기만 했으면 지금쯤은?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결혼 이야기도 간간히 거론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니 나이가 8살이나 차이 나는데요. 무엇인가 결혼은 동갑내기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8살 차이면은 뭐 요즘에는 뭐 그냥 네 딱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아닙니까? 요즘 뭐 네 한 16살 차이 17살 차이도 막 결혼하는데 그죠? 이토노코 씨랑 마치오 씨 한 살 차이입니다. 이런 저 모습은 결혼은 아직인가 보군. 그냥 장면 마십시오! 사건이 있었던 날은 피해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도전 과제가 있네? 사건 당일이라면 9월 6일입니까? 그렇습니다. 피해자 마치오 순경은 5시 반에 근무가 끝났지만 마코양은 야간 근무였던 탓에 둘은 공원에서 잠깐 동안에 미래를 즐겼다 그거군요. 부럽네요. 요새 젊은 분들이 별걸 다 부러워하는 영감님이셔. 미래를 즐겼다고? 마코양 마코 순경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 비고에 대해 잘 아시는군요. 뭐 그야 상사니까 말입니다. 부하를 감독할 의무가. 데이트 선물까지요? 감독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지? 그럼 뭐신가? 당신 이렇게 말하는 건가? 부하가 범죄를 저질러도 모른 척 하라는 건가? 아, 아니 그거라는 의미가 변호인! 이것은 증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증인이 비고의 공무원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닌다 해도 그건 지금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나 당신 때문입니다. 체포합니다. 이미 유죄입니다. 아, 아무래도 저 형사라는 잘 풀리지 않을 것 같군. 그 선물은 두 달이나 전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두 달이나 전부터? 그렇습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일 선물로 무엇을? 글러브입니다. 글러브 말입니까? 아니요 글러브 말입니다. 글러브 야구용. 아 네 야구에서 쓰는 장갑 말이군요. 피해자 마치오 순경은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글러브라 글쎄. 자 더 추궁을 해봅시다. 근데 증인은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물을 두 달이나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글러브를 사는데 2개월이나 걸렸다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습니까?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물론 제작한 겁니다. 특수주문으로. 특수주문? 글러브를요? 그렇습니다. 그 글러브를. 글러브를 특수주문. 생일 선물 따위 사건과는 관계없겠죠? 분명 관계 없어 보이는군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그 특수주문 글러브가 무슨 관계가 있을지요? 관계가 있다! 나도 모르지. 물론 관계가 있습니다. 그 글러브야말로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나왔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세. 이제야 나르듯이 다워지기 시작했네요. 솔직히 기쁩니다. 짜릿합니다. 감격입니다. 흉악이라. 그러고 보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붙였던 것도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사실은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 글러브. 아 그럼 얘기가 빠르죠.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십시오. 사건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역제 5에서도 나왔었지. 맞아 나왔던 것 같아. 맞나? 피해자 마치오 순경은 노란색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특수주문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이 소코마데! 에이 이로써 확실해졌습니다. 피해자 비고는 역시 연인관계였나 보군요. 아! 선호토리리숭!
하지만 그렇다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즈키라는 글자를 정말로 피해자가 쓴 건지. 자, 알겠습니다. 그 글자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해 주실까요? 알았습니다. 저희는 우선 적힌 글자의 필적을 조사해봤습니다. 유감이지만 피해자가 썼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검지를 조사했습니다. 손톱의 틈에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손가락 표면에도 글자를 쓸 때 긁힌 상처가 이상을 근거로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그 글자를 썼다고 단정합니다. 그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겠군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피해자가 남긴 글자에 대해서 신문 한번 해봐야겠죠? 딱 보니까 피해자가 썼다고 단정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저희는 피해자의 검지를 조사했습니다. 모래가 들어가 있는 게 발견되었습니다. 긁힌 상처가 피해자 오른손으로 그 글자를 썼다고 단정합니다. 이 부분을 갖다 일단 잠깐 한번 해볼게요. 틀림없는 겁니까? 과학의 힘을 믿습니다. 이걸로 증거는 충분한 걸까? 이렇게 증언만 듣자니 저 글씨 피해자가 썼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만약 마칠시에 오른손으로 저 글자를 쓸 수 있었다면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선물? 자, 글러브를 딱 보니까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죠? 여기다가 글러브를 2개월 동안 특수 제작을 한 이유가 그가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글러브를 갖다 특수 제작을 한 거겠죠? 이기아리! 증인, 이것을 봐주십시오. 그건 글러브 아닙니까? 이것의 특징을 보시겠습니까? 그거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희한할 정도로 샛노랗다. 당연히 그겁니다. 네, 분명 노랗지요. 먼저 그것이 첫 번째. 먼저? 실은 또 하나 있습니다. 난데쇼까? 소래가. 아, 간단합니다. 왼손잡이용이에요, 이 글러브는. 왼손잡이? 정말이군요. 이건 오른손에 끼우도록 만들어진 글러브군요. 그래서 특수주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노랗고 왼손잡이형 글러브는 안 파니까요. 아, 하긴 그렇군요. 그런데 증인, 피해자는 어느 쪽 손으로 글씨를 썼다고 하셨죠? 그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사진 보면 분명히 어랍쇼. 잊지 않으셨죠? 피해자는 왼손잡이였죠? 아무튼 그겁니다. 이를 기각합니다. 나로도씨 요컨대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 하나입니다. 왼손잡이인 사람이 오른손으로 메시지를 남길 리가 없다. 즉, 스즈키라고 쓴 것은 피해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지. 저 정숙키 확실히 그런 결론이 나오는군요. 이 글씨는 피해자가 쓴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마코는 그런 바보 같은 아우치 검사. 검찰 측 증거는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는군요. 유죄는커녕 결백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What? 해냈어요. 나로도씨 최고예요. 솔직히 완전 반했어요. 아무래도 결론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건 해내셨군요, 나로도씨. 네, 저 말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또 칭찬받으셨군요. 그래서 그만둘 수 없는 거죠, 변호사를? 농담이 아니야.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야, 겨우 법정 4번밖에. 이제 6번째 아닌가? 이제 겨우 6번째 선건데, 어? 지긋지긋하느니? 뭔 소리야? 좀더만 치고 나사이! 오만 치고 나사이! 재판장님! 왜 그러시죠? 아우치 검사! 검찰 측의 입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검찰 측은 다음 증인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네? 대체 그 증인은 무엇을 목격한 겁니까? 피해자가 떠밀려 추락한 순간을 게다가 밀어 떨어뜨린 범인 얼굴까지 확실히 본 증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조용히.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합시다.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희망사항에 불과했나? 휴식 시간에 조금이라도 정보를 더 모으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다. 그럼 지금부터 휴식에 들어갑니다. 자, 일단 초반은 넘겼죠?
이 게임의 특징이, 네, 그 시리즈가 지나면 지날수록 음악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음악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기억상실? 그런 상황에서 제 편으로 해? 어, 그렇지. 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미안, 왠지 말 꺼내기가 그래서. 아, 그렇지. 강한 충격을 받은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자, 머리 내미는 겁니다. 마코 킥을 먹여주겠습니다. 아, 아니, 됐어. 사양할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공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내버려두지 못합니다. 항상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보는 것을 망치고 맙니다. 아, 이 나이에 머리를 망쳐서야 되겠냐고. 어쨌든 지금 내 위기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야. 내가 모르는 점이 있다면 뭐든지 알려주지 않을래? 감격했습니다. 그러면 보자.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굳이 말하자면 나 자신에 대해 궁금하거든. 나로드였지? 이상한 이름이군. 귀여워. 중증입니다. 할 수 없네요. 이거 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함? 나로드 씨께 받은 스즈키 폰물입니다. 나중에 돌려주셔야 합니다. 응. 뒷면에 숫자가 적혀있네. 아, 그건 나로드 씨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나로드의 명함. 뭐 이것으로 일단 나로드가 된 기분은 드니까 이번엔 사건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요?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어? 단서 말이죠. 그 핸드폰 정도밖에 집히는 게 없는데요? 핸드폰? 네, 면회 때 말씀드렸더니 나로드 씨 눈빛이 변하셨습니다. 들려줘! 지금 당장 어서 빨리! 네, 알겠습니다. 역제에서도 다음 증인이 꼭 범인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고. 갑자기 그 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리길래 삑? 아, 모시모시 스즈키 데스키도. 아, 실례합니다.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만나서 돌려드릴게요. 곧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함을. 네, 스즈키 마코입니다. 그렇게 6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치오 씨랑 함께 기다렸었는데 결국 그 사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운 핸드폰은 지금 어디에? 어제 나루도 씨에게 드렸습니다. 어? 4개? 호주머니에 넣었나? 이거군. 사건과 관계 있습니까, 그거? 글쎄, 하지만 이제 어제 내 눈빛이 변했다면. 아, 이런 곳에 있었네? 정말 너무해. 핸드폰으로 걸어도 안 받고, 법정에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마요이다. 우와, 또 신기한 녀석이 튀어나왔다. 설마 얘도 나랑 아는 사이인가? 아, 마코 언니, 좋은 아침. 마요이씨, 안녕하십니까? 어때, 지금 상황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 마요이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으니까. 자, 나로, 너 기다리던 물건. 고마워. 뭐야, 이거, 리스트? 이름과 전화번호가 20명 정도 적혀있다. 진짜 조사하기 힘들었단 말이야. 보아하니 그 사람들 상당한 악당들 같아. 악당? 경찰이 지금 조사 중에 사기단이 있는데 그 멤버로 추정되는 사람들 같아. 리스트래요, 리스트? 왜 갑자기 사기단 명단이 나오는 걸까? 나한테 묻지 마. 너 애당초 이 리스트는 어디에서, 뭐? 무슨 말이야? 어제 그걸 건네준 사람이 나로드잖아. 아, 그랬었어? 마코 언니가 주운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던 전화번호야. 그랬었구나. 나로도 말이야, 요새 건방짐이 심하네. 진짜 나이 먹고 싶지 않다니까. 저 마요이씨, 실은 나로드씨는. 변호인, 곧 휴식시간이 끝납니다. 피고인과 함께 바로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아, 봐, 얘기는 나중에, 가자. 넵. 이로써 아무래도 단서는 모인 듯하군. 이젠 나하기 나름이다. 질 수 없어, 절대로. 어서 와, 나로도 빨리. 응. 주변에 마요이 같은 여자 없으려나? 그럼 재판을 재개합니다. 증인을 입동시켜 주십시오. 넵. 재판장님, 그 전에 잠깐! 왜 그러시죠? 그게 지금 부를 증인만입니다만 조금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구석이 있으니 그 점은 우리 너그럽게. 서론 됐습니다. 어서 부르십시오. 네네, 그러면 사건 당일 현장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재수생을 입정시켜 주십시오. 증인, 먼저 이름을. 그 전에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아시죠? 방금 당신은 저를 이렇게 소개했죠? 산책 중인 재수생이라고. 아, 그랬었던가? 곤란하죠. 사람을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판단하시면
분명 전 대학생이라 불려 백번 양보해서 하지만 저 모든 면에서 인류가 그런 저에서 절 맞는 대학 어쩌고 아 알겠습니다 미안하네요 조심하겠습니다 뭐랄까 황당한 사람이 나왔네 걱정이로군 저런 녀석에게 신문하려니 인류 패션 자동차 여자 안경 그리고 물론 대학 안경 쓰지 않았잖아 이제 충분합니다 증인 어서 이름을 아 그렇게 나오시겠다 권력을 남용해서 젊은 싹을 뭉개버리려는 수작이군 노인들 특유의 더러운 스포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만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지요 이거 참 뭐 좋습니다 협조해드려야지요 제 이름은 모로헤이야 타카마사입니다 래퍼 출신이냐고요? 아니요 저 쇼미더머니 한번 나가야 되나요? You know, you know, 넌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에이 지유진 정말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퍼펙트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거의 대학생이라고 부르셔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모로헤이야 씨 사건 당일 현장에 공원을 어슬렁 산책하고 있었지요 뭐 당신이 꼭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하세요 그거 인정 못할 정도로 저도 마냥 어린애는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나는 어쨌든 당신이 어슬렁거리다 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아 저봐 또 말했다 어슬렁거리다라니 하여간 목격한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오해는 쭉 공원에서 사색에 잠겨 있었지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저녁 6시경이 아니었을까? 느닷없이 눈앞에 경찰이 굴러떨어졌어요 퍼뜩 위를 봤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여자랑 눈이 마주쳤어요 물론 기억합니다 비구석에 있는 저 여자였어요 그의 현장에서 이상했던 건 바나나가 떨어져 있더군요 바나나? 이건 꽤나 결정적이군요 결정적이래 나로도 그러니 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신기하군 마음이 묘하네 묘하게 편안하네 아마 믿고 있기 때문일 거야 의뢰인은 마코언니래? 그래 그녀가 결백하다면 답은 하나뿐이야 저 녀석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반드시 밝혀주면 어떤 거짓말이라도 오해는 쭉 공원에서 사색에 잠겨있었지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6시경이 아니었을까요? 자 이렇게 쭉 보니까 바나나가 떨어져 있더군요 바나나를 갖다가 제시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아리! 모로에이아씨? 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바나나가 뭐야 너도 그 바나나 알고 있었나? 그런 실수로 날 낚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내게 딱 낚였어 파닥파닥 나 나로도씨 그건 글러브 아닙니까? 어? 뭐라고? 글러브? 의심나면 먹어보시겠습니까? 그런 바나 바보같은 재판장님 이로써 하나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 증인은 눈이 나쁘다 그런데 모로에이아씨 시력이 어떻게 되죠? 뭐야 갑자기 바나나 글러브를 잘못 봤다고 해서 시력이 났다고는 보통 잘못 보기는 힘듭니다 보통 이의는 기각합니다 이거 당신들은 그거로군 자동설의 주장을 갈릴레오에 인정하지 않는 쓸데없는 사실 그렇다고 나를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몇입니까 시력은 양쪽 다 0.1이다 둘만 있냐 오늘은 왜 안경을 안 썼죠 최근에 그만 그게 잃어버려서 물론 다시 맞출 예정이라고 근데 나 걸맞는 훌륭한 안경이 없길래 사건을 목격했을 때 안경을 쓰고 있었네?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그거야 그 잔다르크를 처형한 것과 똑같은 용기를 내서 아무 죄도 없는데 화형해서 다시 말해 증인은 안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목격했다는 여자가 피고인지 아닌지 이 증인은 단언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장의 높이는 단지 3m입니다 위에 인도에 있던 피고의 얼굴이 잘 보였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증인 증언을 정확히 부탁드립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아 알았다고요 그럼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대사 왠지 손나 바나나였을 것 같네 그니까요 위에 있던 여자는 날 보더니 그대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그 후에 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건 것은 6시 45분이었나 보더군요
6시 45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경찰들도 안 가있나 봅니다. 10분도 안 돼서 오더라고요. 위에 있던 인물은 당신을 보고 도망쳤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나만큼 머리가 좋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겠죠? 이어달라 말로 범인이다라고!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사건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6시 45분? 어때 그 시간에? 저 형사가 가르쳐줬걸라. 봐, 저기 3류 중학교 출신 같은 코트를 거친 저 제대로 2류 아니 1류 대려고 나왔습니다. 이거야 원. 어쨌든 시간에 틀림없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면 저 형사가 시계를 보는 법을 몰랐던 거야. 뭐라고 했습니까? 전 2류 아니 1류.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은 경찰은? 10분도 안 돼서 왔다고? 자, 6시 45분 28분에 죽었는데 근데 45분에 전화했다고? 역시 이거 이거겠죠 이거? 이기아리! 이것을 봐주십시오. 피해자의 부검 기록인가요? 기록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난 건 6시 28분입니다. 그게 어쨌는데? 당신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전화를 받은 건 6시 45분입니다. 사건 발생 후 15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크! 이 공백의 15분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크! 증인은 CG를 보고 동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넋을 잃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15분의 잠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약! 네, 증인,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당신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답하세요! 전화. 뭐라고요? 공중전화에 차였었어! 공중전화? 저, 증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요? 헉! 그렇게 한번 때린 곳을 골라서 때리는 악랄한 수법!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요! 증인! 잃어버렸단 말이냐!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거차 안경도 잃어버리고 휴대폰까지 잃어버리고 분실이 취미이신가 보군요. 뭐야 인류 인간은 분실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천재라고 불린 자들은 모두 어디선가 특이하다고 거꾸로 말하면 특이한 점이 너 뭐이든 평범한 인간들 어쩌고 거기까지? 야레다세 어라? 맞대요. 개타요 나쿠시다소. 나루오도쿤 그 휴대폰이 혹시 이 마코가 주운 휴대폰이란 말인가 설마? 예상의 유전계다. 어떡하지? 자, 더 추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모르에야씨? 잃어버린 휴대폰은 지금 어딨죠? 이거 참, 뭘 그렇게 의심하시는지. 물론 다시 찾았지. 봐, 여기 있어. 아, 그렇습니까? 뭐야, 잘 가지고 있었네? 난 철석같이 그게 저 사람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 알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은 휴대폰을 분실한 상태였다. 그래서 공중전화를 찾느냐 신고가 늦었다는 거죠. 뭐 거의 그렇다고 생각해도 딱히 문제는 없군요. 어떻습니까 변호인, 이걸로 문제 없겠지요? 그것은 이상하다. 재판장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모로 에이아씨가 공중전화를 찾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렇게까지 단정한다면 당연히 증거가 있겠지. 아, 물론입니다. 있었나 증거? 그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공중전화를 찾고 있을 리가 없었다는 증거를. 바로 요거겠죠? 현장 사진? 보면 공중전화 바로 앞에 있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봐주십시오. 사건의 현장 사진이군요. 그게 뭔가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나 정도가 아닙니다. 이걸 보고도 모른다면 그쪽이야말로 뭔가 잘못된 겁니다. 우엇! 저 전화 박스. 그렇습니다. 증인은 세 발짝만 걸으면 전화 박스에 갈 수 있었습니다. 증인!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크앗! 아우 클래식 아니에요. 네 안하면 신고가 늦은 게 어쨌단 말입니까? 증인은 그 15분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점은 지극히 수상합니다. 소... 소 됐으네.
어찌된 겁니까 증인? 있잖아, 역시 그 휴대폰이 저 사람 것이 아닐까? 그걸 되찾으려고 마치오 순경을 죽인 거야. 하지만 마코는 저놈한테 그걸 돌려줄 예정이었다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어. 게다가 마코가 주운 전화 아직 여기에 있고. 하지만 휴대폰이 아니라면 뭘 찾고 있었던 걸까? 모리에야씨, 뭔가를 찾고 있었다면. 변호인, 네, 당신은 짐작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공백의 15분 동안 이 증인이 무엇을 했는지. 진작에 간다, 진작에 가죠. 딱 하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인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단 그 생각이 설득력이 없을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 네, 실수했다. 딱 하나라는 말은 하지 말 것을. 자, 이하의 의문에 해답을 나타내는 증거품을 제시하십시오. 증인은 왜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았나? 오씨, 왜 이렇게 덥지? 자, 안경이겠죠? 모레이아 씨? 뭐야! 놀래키지 좀 말라고! 이것은 당신의 안경이죠? 앗! 어디서 그걸 헉!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인정했습니다. 이 안경이 자신의 물건임을! 모레이아 씨, 가르쳐드리죠. 이건 피해자의 시신 밑에서 발견된 물건이에요. 뭐라고? 시체 밑에서? 비 오려고 더운 거라고요? 정숙기. 잠깐 기다려! 나는 딱히 뭘 인정한 건 아니야! 재판장님, 결론은 명백합니다. 마치오 순경은 멀리 떨어질 때 범인의 안경을 잡은 겁니다. 범인은 잃어버린 안경을 비서적으로 찾았겠죠. 그러나 시신 밑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15분 늦어진 겁니다! 변호인, 다시 말해, 당신은 고발할 작정입니까? 이 증인을 진범으로서? 물론 그렇습니다! 오, 음악이 좀 더 세련되게 바뀌었네? 틀림없어! 저 자식이 범인이야! 소리를 살짝 올려야지. 진범은 저 녀석이야! 따로도 전부 알게 되었어. 어렴풋이 느꼈어. 역시 사건의 열쇠는 이 휴대폰이었던 거야. 어쨌든 저놈은 유죄될 찬스다. 단숨에 밀어붙일 거야. 왠지 나 흥분되기 시작했어. 어느새 나는 점점 스스로를 되찾고 있었다. 숨막히는 승부, 그 긴박한 순간, 그 운명 내가 언제나 추구해오던 것이었다. 정숙기. 재판장, 변호인에게 법정 보독죄를, 아무 근거도 없이 증인의 범인 취급하다니. 그래! 내가 범인일 리가 없잖아! 36보로 변호사가! 모르해야 씨, 그럼 역으로 물어봅시다. 거꾸로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 아니야! 예를 들어 그것도 있지, 피해자가 남긴 이름! 그야, 수주키라는 글자 말인가요? 아무리 너라도 그 정도 읽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피해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피고의 이름은 수주키였고, 피해자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결국 이건 비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진범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용해 글자를 남겼다는 것이로군요. 하지만! 진범은 비고를 아는 사이였지 않겠어? 그녀의 이름이 스즈키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분명 그건 그렇습니다. 증인은 스즈키 마코 씨를 몰랐을 텐데요. 과연 그럴까? 변석에게 비고의 이름을 알아낼 찬스가 없었을까? 있었지! 즉, 증인에게 기여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그녀의 이름이 스즈키임을 알아낼 기회가! 그럼 변호인 제시해주겠습니까? 이 증인이 어떻게 피고의 이름을 알았는지. 바로 핸드폰 아닐까? 핸드폰? 오르에야 씨, 사건 당시 휴대폰을 분실하셨다고 했죠?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거 알고 당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 분실한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걸. 재판장님, 지금 질문한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이가 갑니다. 나로도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증인의 휴대폰이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스즈키 마코는 사건 당일 공원에서 휴대폰을 주었습니다. 돈의 소리요? 돈의 아까 들어온 거 봤는데 일단 이거 조금 진행하고 난 다음에 들어드릴게요. 돈의 들어온 거 봤습니다. 휴대폰의 주인의 전화번호를 휴대폰 주인의 전화를 한번 받았던 것입니다. 이 부분만 좀 진행하고 틀게요. 저 여보세요, 스즈키라고 합니다만. 실례합니다. 그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만나뵙고 돌려드릴게요.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함을. 네, 스즈키 마코입니다.
당신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녀의 이름이 스즈키임을.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 착각을 했지요. 착각? 피고의 이름은 스즈키입니다. 올해 남겨진 이름은 스즈키. 이 실수는 귀로 들었을 때만 발생합니다. 키! 정숙기, 정숙기. 잠깐만요! 이 증인에게는 동기가 없습니다! 오, 그 말은? 간단합니다. 살인은 뭔가 이유가 있죠. 모로의 시기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고 난 동기가 없잖아! 변호인.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의 살인 동기를.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원 왔거든요? 틀어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역전재판 부금이라고요? 이 영화? 괜찮겠어? 나로도? 그렇다고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버리겠지? 이 재판? 그건 그렇지만 그럼 제시해주시죠. 증인의 동기를 알리는 증거를. 야, 어울리네. 이거겠지? 받으라! 모르시의 동기는 이겁니다! 뭐지요? 그건 리스트? 스즈키 마쿠가 주인 휴대폰에 등록되어 있던 번호들입니다. 이 이름들은 어느 단체의 멤버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조사한 거냐? 그 번호를! 물론! 이건 전화에 등록된 번호의 리스트입니다. 그 전화번호와 그 이름은 모두 어느 사기단의 멤버입니다. 뭐라고요? 사기단! 어째서 그런 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 범죄야! 남의 휴대폰을 조사하더니 살인보다 더 피열한! 당신들은 그거야. 위트릴러의 화장을 하루에 10번을 쳐줘야 하는...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리스트에 관해 설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간놈들이 인류 인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냐? 재판장님, 이것은 부당한 트집입니다! 이게 기각합니다. 어찌된 일이죠? 나로도씨, 왜 이 증인이 사기단의 전화번호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르에야는 그 사기단의 멤버이니까. 이 사기단의 멤버였던 것입니다! 쾅! 당신은 동료의 전화번호를 여기에 등록해뒀어요. 그걸 조사받기라도 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제발 그만! 오늘 3까지 켜낭 가냐고요? 3까지 켜낭 힘들지 않을까요?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모로에야씨. 나는... 좋아, 결판 났군. 난 그 순경을... 기다려주십시오! 뭡니까? 재판장님, 이것은 그게 부당한 트집입니다! 당신 아까도 말했지요, 그렇게? 아, 아시겠습니까? 전화통화 내용을 떠올려보십시오! 아, 저 여보세요? 스즈키라고 합니다만. 아, 실례합니다. 그 휴대폰을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다행이네요. 그럼 바로 만나뵙고 돌려드릴게요. 증인은 휴대폰을 돌려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은 건 그저 그녀를 만나 휴대폰을 받으면 되었지요! 왜 일부러 살인을 범할 필요가 있었단 말입니까? 과연 그런 것도 그렇군요. 아, 어떻습니까, 변호인? 이 점에 대해서는... 하긴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분명 평범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 맞아.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모르헤야 연속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아, 어떻습니까, 변호인? 그렇군요. 아마도 그는 순순히 전화를 받으러 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받으러 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DC 현장에서 뭔가 껄끄러운 거라도 봤겠죠? 그럼 묻겠습니다. 현장에서 본 껄끄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대체? 바로! 이건가? 요게꾼! 받아라! 이것을 본 것입니다! 어? 아, 인물 파일도 제시할 수 있었지, 여기. 받아라! 오레일 씨가 본 것은 물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마치오 순경 말입니까? 마치오 순경은 근무를 마친 복장 그대로 데이트를 했죠. 다시 말해, 경찰관 옷으로! 아!
전화를 주운 여성이 경찰관과 함께 있었다. 설마 둘이 연인 사이라 생각 못한 피고는 동요했어요. 전화를 돌려받을 때 신문 받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만약 수상하게 보여서 전화를 조사한다면? 아니 어쩌면 이미 조사가 끝났을 가능성도 있다.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치오 마모르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서 살해된 겁니다. 아오치 검사 뭔가 아실 말씀은 생각 중입니다. 아무래도 답이 나온 듯 하군요. 이 증인 모로에이아는 오호 아! 좋아하는군. 살려도 돼야 실시치거든. 기적이야. 어 뭐가 우습지? 증거 말이야 증거. 저 사람 왠지 무섭다기보단 재밌네. 이거 아까부터 떠드는 수상하다는 휴대폰 말이야. 사기단의 전화번호가 등록돼 있었다고? 그게 내 것이라는 증거가 어딨단 말이냐고! 이 휴대폰이 내 것이라는 증거?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야! 내가 잃어버린 휴대폰은 말이야! 벌써 찾았단 말이야! 네가 들고 있는 전화가 누구 건지 내 알바 아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확실하단 말이야! 왜 이렇게 혀 갖고 있냐? 유쾌하군 그 당황한 표정. 분명 문제는 그 수상한 휴대폰이군요. 대체 누구의 것인가 증명하지 못하여 의미가 없습니다. 자 잠깐만요. 말도 안 돼. 이제 와서 역전당하라. 이 휴대폰에 무언가 놓친 부분이 있을 거야. 자 휴대폰의 지문을 조사한다. 그렇지. 이 전화에 남겨진 지문을 살펴보면 될 거야. 지문 말입니까? 현시 모로에이아의 지문이 묻어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로도 마코 언니한테 받을 때 나로도가 닦았잖아. 아! 올해 투성이라 더럽다면서 닦아버렸어 내가? 그것도 매우 정성껏. 야! 아 네 안녕하세요. 유쾌하구만. 삼류 쓰레기들이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니 제게 완전히 페이스를 되찾았구만. 몇 번이나 말하지만 내 휴대폰은 여기 있단 말이야. 참고로 이 전화에 등록된 번호는 볼 수 없게 되었어. 갑자기 고장이 나서 말이야 전부 지워져 버렸거든. 똑같이 해보라면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증거가 될 번호를 모조리 삭제했군. 오르에야씨 어쭈 나한테 시비 걸 용기가 아직 남아있을 줄이야. 그래서 결국 당신의 휴대폰은 어디서 다시 찾은 겁니까? 이 녀석 정말 걸작이군! 아기야 당신이 그걸 알 리가 없겠지? 띠용? 생각났다! 생각이 났어! 끊겨버린 건가? 야래 야래 이제야 찾았구먼. 무슨 문제라도 있나 선생? 왜 그렇게 째려오시나? 나로도 이대로 가면 놓치고 마라.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있어. 하지만 이 휴대폰이 저 녀석 것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지? 변호인, 그 휴대폰 주인을 알아내지 못한 이상 당신의 고발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마지막까지 설득시키는 힘은 없었나 보군요. 어딘가에 내가 놓친 게 없었나? 뭐 삼류 변호사 치고는 꽤 선빵했군. 자네의 페인은 단 하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 분수를 몰랐다는 점이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럼 이 증인에 대한 신문을 종료합니다. 그럼 나는 슬슬 신뢰하게 하겠어. 인류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뒀거든. 수고들 하셨어. 부디 식사 맛있게 하시긴. 어쩌지 이대로 괜찮은 거야? 이 일을 주장해. 잠시만요 재판장님. 나로도 어쩌면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증명 무엇을 말씀이시죠? 모든 것을. 재판장님 이미 신문은 종료됐습니다. 더 이상 성가신 질문으로 증인은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 필요 없다잖아, 선생!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딱 하나만! 증거품을 제시할 기회를 허가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그걸로 모든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끝입니다. 의뢰인도 당신 자신도 그래도 괜찮을런지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아시겠습니까? 신문 이미 끝났다고요. 당신이야말로 알고 있는지요. 나는 증거품 제시를 허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로도시 마지막 찬스입니다. 이걸로 결판을 내야 해. 무슨 수를 쓰든. 당신의 생각을 증명할 증거품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거겠죠? 아무 변호사 되려고 역전재판 달리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고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재판장의 명함을 받았어요. 잠깐 명함 교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재판장님, 그 명함에 어디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명함의 뒷면. 중요한 것은 그 명함의 뒷면입니다. 뒷면 나로드의 전화번호가 적혀있을 텐데. 바로 그거지. 이 번호로 전화 좀 걸어줄래? 네 전화로. 응? 지금? 그치, 한 재판 중인데? 상관없어. 그래도 되려나? 나로드씨 어쩌자는 거죠. 이제부터 제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이 사건은 모두 해결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뭐야? 왜 내 전화가! 게다가 뭐지 이 바보 같은 뱃소리는! 뭐래 이 아씨. 으윽! 참 이상하군요. 그거 내 휴대폰 아닙니까? 뭐라고? 으앗! 설마! 아침에 머리 한 방울 때려줘서 감사하군요. 으윽! 이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당신은 그때 가져간 휴대폰을 착각한 거야! 와! 미쳤나? 그랬었군요. 모로에야 씨에게 맞아서 그는 자존심과 아줌만으로 살아온 소인배였습니다. 사기단의 멤버임을 숨기기 위해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럼 나로드씨 제대가 가진 그 전화는? 물론 이것이 모로에야의 전화였던 겁니다. 아우치 검사 모로에야 씨는 예 지금 긴급 체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피고인 스즈키 마코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사우팅에 소울을 담으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배정! 역시 나로드씨는 나로드씨였습니다. 스즈키 맹렬하게 감동입니다. 정말로 이래저래 감사했습니다. 마츠씨 불쌍하게 됐어.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거 제 탓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실로 구름과 패배의 좌절을 겸본 그 자체입니다. 겸본? 생후 6개월 때 맨션 9층에서 떨어진 걸 시작으로 웬만한 차에는 다 치워봤고 웬만한 음식에는 다 체해봤고 웬만한 시험에는 다 떨어졌고 거의 모든 재해를 겪었으며 가위바위보도 이겨보기는커녕 무승부가 난 적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패배의 연속인 인생입니다. 저 장난이 아니네. 그건 소중 고교식 시절 일관된 별명이 불행의 여신. 경찰 학교에서는 타락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타락천사? 게다가 저의 불행한 타인까지 끌어들이나 봅니다. 무슨 뜻? 전 남이 공경에 처한 걸 보면 꼭 참견을 하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을 했었지. 요즘에도 그랬습니다. 중단 보도에서 할머니가 허둥지둥 하시길래 손을 잡아드렸는데 정신이 차리니 저희 집에서 저녁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 그러면 마치오씨도 저랑 연관된 탓으로. 그렇지는 않아! 그 클럽도 대단한 의미는 없었습니다. 한번 야근을 대신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는데. 그랬었군. 전부 저 때문입니다. 마치오씨 사건도 나로드씨 머리가 바보가 된 것도. 저게 내 머리는 아직 바보가 된 건 아닌데? 스즈키 이제부터 제2의 인생을 찾아볼 겁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는 반드시 스즈키 대박 운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 행운의 여식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 네 약속합니다. 다음에 만날 땐 불행한 사람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럼 나로드씨 마요이씨 저는 이만. 응 힘내. 그런데 보통 변호 한번 하잖아요. 그럼 돈 얼마나 받아요?